문화가 있어야 증명이 되잖아요. 이게 맞다라는 거. 그죠? 그래서 조금 전에 저 몸짓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아니, 아니 그래도 왜냐면 그럼 뭔거 그럼 아니 언제 하시던 거 아니 저 몸짓 한 번에 저 예. 아니 그 수박에서 그러면 그런 몸짓이 있다 뭐 이런 쪽 한 번만 이렇게 안겨서 춤 절미 예. 이렇게 하고 춤 절미 건들 이렇게 하면서 턱 제껴 버리고 예. 발을 차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. 그걸 그럼 북한에서는 예 그게 수박이라는 거죠. 수박의 몸짓을 한다. 예. 근데 그게 태권도의 몸짓하고는 다르잖아요. 그게 다른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태권도를 유래가 그래 그래서 고쳐 가지고 태권도라는 게 되었다 이렇게 됐거든. 예. 북한에서는 그런 어떤 몸짓이 북한의 그런 ITF 태권도에 조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. 네.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몸짓은 모릅니다. 저 WTF는 그게 없어요. 그래서 북한에서 저 우리 아이가 지금 카나다가 있거든. 12살에 카나다가 우리 아들이가 25살인데 12살 그때 북한에서 우리 아들을 공짜로 평양에서 오라 그랬거든. 우리 다 모든 것이 재워주고 배양해 지켜주겠다 했거든. 그래서 저는 그건 무술을 원하지 않습니다. 저는 자식의 공부를 원하거든.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북한의 평양에서 아들 보내라 할 때 안 보내줬거든. 북한에서 사람들이 교육시키려면은 하루에 30불이에요. 먹고 재우고 하는 게 어진간 사람들 모읍니다, 여기에. 그때 당시에 연변 태권도 회피해서 북한을 갔는데